오늘 신사동, 첫 번째 신사동은요, 이게 어제에 이어서 국면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에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했던 광주경찰청의 글을 문제 삼아서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을 문책했다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 경찰청장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사자인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이 그 의혹 모두 다 사실이다 라고 이른바 폭로를 해서 진실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강인철 전 광주청장의 답변부터 살펴봅시다. 폭로를 한 겁니다. 당시 광주청장인 강인철 전 청장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나에게 질책한 것, 이거 사실이다. 폭로를 한 거예요. 사실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실 무근이라고 한 상황에서 강경청장이 사실이라고 뒤집은 겁니다. 청장님을 상대로 내가 없는 말을 꾸미겠느냐 그러면서요,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따위를 해놓고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라는 등의 말을 쏟아내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요, 이 청장이 바로 글을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처리하든지 하라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강인철 전 광주청장은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글과 관련해 강인철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 전화도 안 걸었다. 그러면서요. 다만 고 백남기 농민 노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4, 5일쯤 해외여행 휴가를 내서 왜 이때 해외여행을 가나 질책한 적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이요. 두 사람의 발언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이고 한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전화를 했다, 전화를 안 했다,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다, 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 박사님 보시면 딱 아시죠? 근데 강인철 전 청장, 그러니까 현재 경찰 신분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최고 수장인 경찰청장에 대해서 전화 통화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갖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보여.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요. 아, 내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갖고 얘기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철성 경찰청장 쪽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약간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작년도 11월 1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주말이면 촛불 집회가 거의 엄청난 국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 전국으로 모여들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경찰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막아서는 역할들도 중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이철성 청장이 했던 이와 같은 발언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촛불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이게 이제 어디랑 맥이 닿아 있냐면, 지난 4월 달에 최순실 공판에서 장시호 씨가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순실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프로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어허.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장시호의 증언이 있을 뿐 명확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많은 언론들에서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하고 있던 상황. 혹시 뭔가 최순실 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그 인사에. 라는 상황과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그 시기에 이와 같은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아? 라고 하는 발언들이 묘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큰 논란의 증폭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예. 이철성 전 청장의 임기는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1년이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경찰 조직에 대한 내부 혁신이 절실한 이 상황에서 결국 이철성 청장은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이철성 청장을 몰아내기 위한 이런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양측면의 논쟁들이 뜨겁게 붙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공교롭게 이쪽에 큰 그림, 저쪽에 큰 그림이 지금 동시에 닿아 있는데, 일단은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촛불 집회가 조금 못마땅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발언 보세요. 내가 있는 한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안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던 그런 상황.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글을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광주 시민의 안전, 광주 경찰을 지켜드립니다. 이게 무슨 문제죠?
광주 시민의 안전은 당연히 광주 경찰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그냥 그 저 민주화의 성지라는 얘기는 이 보통 이 저기 뭐야 광주 경찰청이 고문 같은 거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데 저런 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하필이면 이제 그냥 광주에서 저렇게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이 약간 시민들에게 우호적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가 꼴보기 싫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 전 저 청장님 왜 아직도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금 방해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개입을 했죠. 그렇다 보면은 저 청장님 계속 계시는 한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저는 경찰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경찰 조직을 위한 공익적 판단에서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석 교수님. 네.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실 전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던 경찰청장인데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 변호사가 워낙 세게 얘기해. 예. 할 말이 이렇군요. 잠깐 할 말은 있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적폐 적폐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기관을, 권력기관, 국정원.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 그 적폐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또 검찰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찰 부분만 거기서 약간은 좀 그 자유로운 상황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경찰한테 의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 상식적으로 우리 김민혁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철성 청장은 물러날 것이다. 왜?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또 청문회를 바로 얼마 전에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묘하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이 능력이 포착한 능력이 좀 뛰어났는가? 그 순간 경찰은 자유스러우면서도 이철성 유임으로 거의 굳어져 가버린 그런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들도 이철성 경찰청장 그냥 가나 보다. 예, 지금 저 뉴스는 작은 뉴스지만 굉장히 큰 뉴스인 게 어쩌면 국정원 검찰 못지않게 과거 정권, 꼭 정권을 사다장 건 아니에요. 예. 과거에 경찰이 정치 개입했던 것은 더 노골적일 수가 있다. 거기에 만약에 경찰청에 문제만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개혁의 대상에 틀을 짜봐야 되는데 이철성 청장이 저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저는 이철성 청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고 그건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만 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저 발언은 사실은 경찰의 정치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뉴스로 출발했지만은 경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또 그게 또 정상적인 방향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 변호사 더 센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좀 당황했군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에요. 민주화의 성지 그만큼 좋냐.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강인천 경찰청장의 주장이고 발언 계속 보면요.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 동조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철서 경찰청장이 뭐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촛불 집회 해가지고 탄핵 안 돼. 내가 경찰청장인데 탄핵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